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274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2년 5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4월 3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이민년 갑진월 병진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병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 병화일간이 되겠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의 병화가 되겠습니다. 진월의 병화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병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고요. 이 병이라고 하는 글자 오행으로 보게 되면 화가 됩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을 의미하고요. 불은 뜨거운 열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빛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병이라고 하는 것 글자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병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양 병화는 다시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불이라고 해서 양화라고 표현합니다. 자, 반면에 양화가 있으면 다시 음화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음화라고 하는 것은 내일 공부하게 된 정화라고 하는 것이 역시 불의 기운을 열기를 가지고 있는 또는 빛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겠고요. 단한 가지 병화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불이 되는 것이고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불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화는 뜨겁고 음화는 차갑냐? 그렇지 않죠. 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뜨겁습니다. 원래 수하고 수와 화가 대척점이 있는 것이죠. 수는 차가운 것이고요. 그다음에 화는 뜨거운 것입니다. 근데 수라고 하는 것도 둘로 나눠볼 수가 있죠. 양수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음수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 화도 양화와 음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음양으로 다시 이걸 나눴다고 해서 양화는 뜨겁고 음화는 차갑다? 아닙니다. 원래 원칙적 더큰 의미에서 수화라고 하는 개념에서 수는 차가운 것이고 화는 뜨거운 것으로서 구분되어 있는데 양화와 음화로 나눈다라고 하는 양화는 음화보다 더 뜨겁고 양화는 음화보다 더 밝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셔야지 양화 음화를 나눴다고 해서 양화는 뜨겁고 음화는 차갑다. 차가운 것은 수가 차가운 것이지 화는 뜨거운 것이 맞죠. 그래서 양화라고 하는 병화는 뜨거운데 음화인 정화보다는 더 뜨겁고 더 밝은 개념의 화가 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병화를 대개 물상에 비유할 때 태양지화라고 해서 하늘에 뜨는 태양의 비유를 많이 하죠. 태양지화. 그래서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서 볼수 있는 가장 뜨거운 열기하고 가장 밝은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태양인 것이고 우리가 또 정화를 물상에 비유할 때는 등촉지화라고 해서 촛불 같은 개념이라든가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서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되죠. 공통점 화라고 하는 것은 빛과 열을 가지고 있고 뜨겁다라고 하지만 양화와 음화의 차이는 양화는 음화보다 더 밝고 더 뜨거우면서 정화는 반대로 양화에 비해서 그 빛의 세계가 조금 더 부드럽고 그 열기 자체가 양화인 병화보다 조금 약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후 개념으로 봤을 때 세상이 차가워져 있는 겨울 같은 때 따뜻하게 해줄 때는 역시나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병화로서 조후하는 것이 월등히 공력이 큰 것이고요. 반면에 정화는 조후로서 병화 대신 정화를 쓸 때는 정화는 조후의 공력은 크지 않다. 단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단련한 것은 병화보다는 정화가 월등한 공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정화다. 그래서 같은 화라 하더라도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화라 하더라도 용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조우는 병화가 훨씬 잘하지만 금을 단련하는 것은 병화가 정화를 따라갈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정화의 차이가 있고 또 일간으로 봤을 때는 열기로도 보고 빛으로도 볼수 있지만 일간이 정화, 일간이 병화였을 때는 빛으로 보는 것이 사주를 볼때좀더 이해하기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든 정화든 왕해지게 되면 그 빛이 더 강해질 것이고요. 그 열기가 더 뜨거워져서 치열해지겠죠. 보일러 같은 경우도 온도가 적당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보일러는 뜨거운 온기를 만들어내서 사람들한테 난방을 해주고 뜨거운 온수를 제공해주지만 보일러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뜨거워지면 과열되게 되면 폭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 뜨거워지면 폭발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절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화는 수를 가지고 조절을 하게 됩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냉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너무 치열해져서 뜨거울 땐 수로서 화의 기운을 낮추는 것이고요. 반대로 수가 너무 왕해서 날씨가 너무 한냉기가 너무 강해지는 경우에는 따뜻한 화를 가지고 적절하게 온도를 맞춰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도 내일 정화라고 하는 것이 너무 왕해져서 온도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서 너무 치열해지게 되면 수로서 이를 통제하게 되는데 병화든 정화든 조화하는 수는 계수가 아니라 임수로서 병화를 갖다가 조절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수라 해야지 병화를 통제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보강해 줄 수가 있는데 계수 가지고는 뜨거운 병화를 갖다가 작은 우로수를 가지고 통제하기가 좀 역부족이게 되겠고요. 계수 가지고는 병화를 보강할 수 있는 힘도 없다. 또 마찬가지로 정화도 마찬가지로 내일 정화가 왕해졌을 때 임수를 쓰는 것이지 계수를 쓰지 않고요. 내일 또 설명하겠지만 계수가 정화를 보면 정화가 계수를 보게 되면 촛불 켜놨는데 모닥불 피워놨는데 비 내리는 것 같기 때문에 병화든 정화든 계수를 쓰는 것은 그닥 좋아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병화가 4월, 5월, 미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임수 계수를 같이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거는 조후의 개념으로 쓰는 것이지 병화를 갖다가 보강하는 용도로 쓰지는 않는다. 조후로서는 당연히 계수를 쓸수 있겠지만은 병화를 보강하는 것은 뭘로 한다? 임수라야지만 병화를 보강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병화일간도 신약할 경우가 있습니다. 신약할 경우에는 임수를 쓰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예를 들면 병화가 해월, 자월, 추월 같은 데 태어나서 병화일간 약할 때 임수를 보게 되면 이때는 보강이 아니라 임수 자체가 병화를 파극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임수를 쓰기에 앞서 먼저 갑목이라고 하는 인성을 얻어서 병화를 생조해 준 연후에 임수를 쓰는 것은 가하지만 쓸수 있겠지만은 일간 병화 약한 중에 갑목이 없는 상태에서 임수를 쓰는 것은 이거는 살충신경이 되기 때문에 좋지 못한 국세가 된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일간이 왕하면 관살로서 통제하고 일간이 약하면 인성으로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 크게 어려울 것 없고요. 일간의 특성상 관사 중에서 병화는 계수를 쓰는 것보다는 임수를 쓰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진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 진월은 청명과 곡으로 절기는 구분되어 있고요. 청명이 되면서 이제 묘월에서 진월로 바뀌게 되는데 이제 오늘하고 내일까지 하게 되면 이제 이민년 갑진월은 마무리가 되겠고 5월 5일 입하가 되면서부터 다시 진월에서 4월 여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진월은 그래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고요. 계절로는 봄이면서 늦 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춘이라고도 하죠. 개춘 봄이죠. 봄은 인월도 봄이고요. 묘월도 봄이고 진월 모두 봄이면서 얘네는 방향으로는 동방이 이렇게 되죠. 임묘진 동방 목이월 직적으로는 강한 것으로 보지만은 진술 그다음에 축미월 같은 경우에는 사계월이라고 해서 환절기가 되고요. 이때는 다 토가 왕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술 축미월은 토왕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병화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병화가 술월에 태어났을 때, 병화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 또는 병화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 같은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각각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각각 이제 진술충미월에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일단 병화가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토가 왕한 계절이고요. 화생토하게 되죠. 그래서 진월 같은 경우는 토가 왕해 가지고 일간 병화의 기운을 설기하게 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토는 일간 병화의 기운만 설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회광도 할수 있죠. 빛을 가리게 되는 것을 병화 자체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다면은 제일 중요한 거 병화 저 토를 제거해주고 병화를 갖다가 생조해 줄수 있는 인성을 쓰는 것이 일단 우선이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진월의 특징은 진월은 오양이 진기한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병화 자체가 그렇게 세력이 약하진 않습니다. 그죠? 겉으로는 토가 왕해서 조금 병화가 약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내적으로 토실토실 실한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술월
월의 병화와는 달리 미월도 좀 일간이 망한 걸로 보지만 수월이라든가 술월의 병화처럼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능의 진월의 병화는 먼저 볼수 있다. 임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로서 병화를 갖다가 보강해 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월령 자체가 진월이기 때문에 언제 토가 많아질지 걱정스럽죠. 그래서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이 토는 두 가지의 나쁜 짓을 하게 되는데 뭘 하냐면 첫 번째 병화를 갖다가 회광하죠. 병화의 빛을 가리죠. 병화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자신의 빛을 가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요. 또한 가지 이 토가 많아지게 되면 임수 수를 갖다가 탁수로 만들게 되죠. 병화는 임수로서 보강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 거울을 볼때 맑고 깨끗한 면경을 갖다가 얼굴에 비춰줘야지 얼굴이 깔끔하게 보이는데 먼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거나 거울에 오물이 붙어 있거나 하게 되면 보기가 어렵습니다. 토가 많아지게 되면 임수를 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뜻은 거울이 탁해져 있어서 얼굴을 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다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월의 병화가 임수로서 병화를 보강하는데 약으로서 처방전으로서 갑목을 얻게 되면 이 갑목은 토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죠. 토를 억제하게 되면 토가 병화를 회강하는 것을 갑목이 막아줄 수 있고요. 또 토가 임수를 탁하게 하는 것도 막아줄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 갑목은 병화를 생조해 줄수 있기 때문에 병화의 빛을 좀더 강하게 만들어서 병화를 조금 더 돋보이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병화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수로서 병화를 보강하고 갑목으로서 임수를 보좌한다. 이렇게 보면은 사주의 배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병화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 양화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진토는 양토가 되죠. 그래서 일간과 월령은 양대 양이 되는데 토라고 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생화하는 관계 화생토죠. 일간 병화가 진토 토를 생하는 것이죠. 내가 생하는 것이니까 아생자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생하는 것은 식상이라고 하죠. 식상. 내가 생하는 것. 식신과 그다음에 상관을 아울러 식신이라고 하는데 식신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 양 또는 음대음이 되면 이건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 양 양대 음이 되면 상관이라고 하는데 오늘 양대 양의 화생토의 관계, 내가 생하는 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식신이라고 하고 격은 식신격이라고 붙이면 되는데 진월은 오양이 진기되어 있어서 병화 자체가 내적으로는 힘이 있다 하더라도 진월이 토왕절이라서 회기 무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래서 설기가 조금은 왕해질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진월은 오양이 진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수로서 보강을 하고 갑목으로서 그 토를 억제시켜주고 병화를 생조해주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지를 먼저 한번 봐볼까요? 일지 진토를 얻었습니다. 토왕절인 진월에 다시 지를 얻게 되면 토가 많아질 것이고요. 물론 무토기토가 투출된 것은 아니지만 언제 어떻게 이 진토가 움직이게 되면 병화를 회강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목으로서 토를 제거하는 것도 반드시 더 필요하게 되죠.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일단 임수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진진이죠. 진진 뭐 자형이라고 해서 안 좋게 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진진이 아니라 진술이었으면 더욱 안 좋습니다. 진술충이 되면 이거 임수 파극이고요. 병화 회강됩니다. 하지만 진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진중에 계수가 있어서 저기 연간에 있는 임수가 진에 뿌리를 둘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토가 많아져 있기 때문에 임수 탁수가 될 수가 있겠고 병화는 회강될 수 있는데 또 연지에 임목을 보고 갑목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목이 뭐다 토를 억제하고 병화를 생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병화 자체도 이렇게 되면 약하지 않습니다. 이내
통굴할 수 있고요. 병화의 생쇼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수가 약해져 가지고 병화를 갖다가 보강하는 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죠? 진진의 뿔을 뒀다 하더라도 임수가 약한 상태에서 모기 세력을 얻게 되면 수의 기운을 목이 쭉 빨아당겨서 병화를 생조해주는 역할을 해줘. 그래서 수가 조금 살아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여기에 있는 자수가 여기에 있는 진토를 끌어당겨서 수국을 형성하죠. 자, 진, 수국을. 물론 이건 준삼합입니다. 그래서 수 자체가 이제 약해지진 않는데 문제가 뭐냐면 토왕절에 무토 투출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병화를 회강할 것이고요. 임수를 갖다 탁하게 만들 것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갑목에 투출되어 있어서 토를 제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거는 얘가 병이 되는 것이고요. 얘는 병을 제거하는 약이 되는 것이고 임수는 병화를 보강해주는 용신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 병이 있고 약을 얻은 것도 좋지만은 차라리 병이 없는 것이 더 좋죠. 그러면 굳이 병 무자시를 선택해서 무토를 투출시킬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저거는 부득이하게 갑목이 있어서 그나마 구제는 되지만은 무토 투출하게 되면 100% 갑목이 무토를 제거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술시는 더욱 안 좋죠. 이거는 진술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는 모기 세력이 있다라고 보지만은 이거는 토가 세력이 있는 겁니다. 갑목으로 이 무토를 제거하기가 좀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무자는 수가 왕해져서 수가 목을 생겼지만은 이거는 진술충 때려 버리게 되면 수의 근원도 다 박살이 나 버리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목이 약해지게 되고 토가 왕해집니다. 저 갑목은 무토를 제하기가 어렵죠. 토후 매금이 아니라 이거는 토다 목 목절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피해야 될 그런 생시가 될 것이고요. 기축시도 마찬가지로 무토는 아니지만 뒤지로 토세 개에다 기토 투출되어 있죠. 물론 갑목이 얘를 제거할 수는 있겠지만 역시나 굳이 사건을 만들어 놔놓고 일처리를 하기보다는 사건을 안 만들어 놓고 일처리를 안 하는 것이 훨씬 편하죠. 굳이 기축시를 얻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경인시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뭐 인성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 목이 있기 때문에 토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토가 금을 생하죠. 금이 다시 수를 생했으면 좋은데 이 금은 목을 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목이 있어서 좋을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경금이 목을 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 굳이 토가 투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임목 두 개가 있으면 좋은데 목이 투출돼서 수의 기운을 설계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럼 차라리 이 경금이 목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것도 요거는 나쁘지 않다. 요거는 뭐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용제파인으로서 월간에는 갑목은 제거시켜도 나쁘지 않은 그런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임진시가 되게 되면 역시 지지로 진토 세 개가 있죠. 임수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죠? 토가 많죠? 토가 많으면 많을수록 획강 임수를 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갑목을 요거를 제거시킬 수 있습니다. 토가 많다 하더라도 이거는 진진진에 임수가 뿌리를 두고 있고 임수가 목을 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무술하고는 조금 달리 요 갑목이 이토세 개는 능히 제거할 수 있는 여기서 만약에 하나가 술투였다. 얘가 술투였다라고 하면 이거는 갑목으로서 저걸 제거할 수가 없지만은 모두가 진토 습토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갑오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화 자체가 오에 인의 뿌리를 두고 오를 받기 때문에 이거 병화 굉장히 왕한 겁니다. 오히려 수가 굉장히 살아나야 되겠죠. 목이 두 개가 투출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금문을 봐서 수를 생조해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국세가 되겠고요. 병신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죠. 병화가 다시 투출돼 있고 어떤 분들이 병병이 공존하면 좋지 못하다. 어떤 분들은 또 갑목이 있는데 다시 갑목이 있으면 갑갑하다 이런 식으로 통변을 하는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사주를 통변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온당치 않은 것 같고요. 병화가 공주에서 나쁘다 그런 것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간이 병화를 하더라도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병화를 보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 경우가 마찬가지로 토왕절에 솔직한 말로 이 병화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연지에 있는 인목에 뿌리던 간목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화가 약한 것이기 때문에 병화를 얻는 것이 나쁘지 않고요. 특히나 운이 금수운으로 갔을 때는 이 시간에 있는 비견인 병화는 나한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